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박물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마음을 그려내다 석지 채용신 초상화전을 오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채용신은 무가 출신 관료이면서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 제작을 위해 두 차례 주간 화사로 참여한 근대기 대표적 초상화가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북 지역으로 이주한 채용신은 초상화 전문 화가로 활동하며 우국지사, 유학자, 의병장, 부부초상, 여인초상 등 신분과 성별의 구분 없이 많은 인물을 그린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전라북도에 남긴 채용신의 초상화는 채용신이 관직을 그만두고 전북으로 낙향하여 남긴 전북 지역 사람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2부 화폭에 담은 조선의 팔도미인도는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작품으로 서울 진주, 화성 장성, 청주 정평, 평양 강릉을 대표하는 실제 인물을 상상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3부 3대로 이어진 초상화가의 길에서는 전북 인물사전에 등록된 화공 홍남립의 10대 손인 홍순학 부자의 초상을 채용신 부자가 2대에 걸쳐 제작한 보기 드문 작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부 채용신이 남긴 초상화에서는 대상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채용신 특유의 화풍이 담긴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